네, 부산시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하기로 했지만 그 범위와 대상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이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했습니다. 부산시 전 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구의원 등 선출직과 가족은 물론 친인척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최근 10년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합니다. 이상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 시흥과 함께 공공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부산 대저지구. 정부 발표 직전 땅 거래가 급증해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다 기장 일광지구와 해운대 LCT 분양대 투기와 특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공직자 부동산 거래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를 확대합니다. 부산시와 시의회, 여야 정당 대표들이 부산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기구는 여야정 동수로 하고 조사 대상 지역은 대저와 일광지구, LCT뿐 아니라 가덕도까지 포함합니다. 또 조사 기간도 최근 10년치까지 길게 잡았습니다. 조사 대상은 부산의 모든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과 부산시 고위공직자 전원, 그리고 직계가족은 물론 친인척까지 넓혔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상지, 대상자, 대상기간을 확대해서 시민 여러분의 박탈감과 분노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부산시가 자체 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여야가 조사 범위를 넓힌 특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깨끗한 부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부산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부동산 비리를 숨기고는 부산의 절대 공직자가 될 수 없다. 앞으로 구군청 공무원들까지 조사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이번 특별기구 구성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